안녕하세요. 민성호우스의 권한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이곳은 파주읍에 위치해 있는 10층짜리 신축 빌라가 아니고 주거용 오피스텔 하나를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로 다세대 주택 신축 빌라를 소개를 했었는데, 파주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다 다세대 주택이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뭐 인천, 부천 이런 데 많은데, 여기 파주읍에 하나 신축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와 봤습니다. 일단 가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건축주분이 직접 전세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저는 분양하는 매물을 소개를 해 드릴 거니까, 전세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현장에 나오셨다가 상담을 별도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1, 2, 3호를 연속해서 촬영을 할 건데요. 1호하고 3호는 다 똑같이 생겼는데 뷰만 살짝 좀 다르고요. 2호는 1호하고 3호보다 한 2평 정도 살짝 작은데 뷰는 굉장히 좋습니다. 구조가 조금 달라서 제가 다 촬영하고 안내를 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최대한 간결하게 짧게 짧게 해 드릴 거라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집 소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다세대 주택 아닙니다. 예, 오늘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촬영을 해서 소개를 할 거고요. 주차장에 나와 있는데 주차장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이쪽 안쪽은 필로티 주차 공간입니다. 겹주차 없이 일렬주차 다 되어 있고요. 바깥쪽에 야외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 역시 일렬 주차입니다. 겹주차 없이 세대당 한 대씩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다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입지 조건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는 610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중고등학교는 1.5km. 그리고 여기서 500m만 나가면 은행, 마트, 시장 등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대형 상권은 아닌데요. 그래도 500m만 나가면 기본적인 것들이 다 갖추고 있는 마을이니까 생활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불편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서울 상암까지가 39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서울 문산강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40분이 채 소요되지 않습니다. 또 김포공항까지도 41km인데 역시 40분이 채 걸리지 않고요. 가장 가까운 서울은 구파발인데 3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역시 4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는 10층으로 올라갈 건데요. 모델하우스는 2층인데 2층에 DP가 되어 있는 모델하우스를 촬영할 게 아니고 저는 뷰가 가장 좋은 10층에 가서 1, 2, 3호를 다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자, 엘리베이터는 주거용 오피스텔이고 10층 높이이다 보니까 타고 내리는 인원이 조금 많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처럼 일반적인 다세대 주택보다 더큰 15인승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다세대 주택은 커도 한 13인승 정도 되는데 여기는 15인승으로 현대 제품의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0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10층에 올라왔습니다. 이쪽이 3호고요. 맞은편에 있는 호수가 1호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호수가 2호인데요. 1호하고 3호는 구조, 평수 똑같고요. 2호는 2평 정도 작습니다. 제가 오늘은 3호하고 2호를 중점적으로 촬영을 할 거고요. 3호하고 1호가 구조가 똑같은데 뷰가 살짝 다르니까 그 뷰가 다른 것만 1호에 가서 소개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3호 라인의 전용 면적은 22.3평, 실사용 면적은 확장 포함해서 27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세대 현관은 여기서 보면 가로폭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이쪽에도 신발장을 다 채워놨고요. 이쪽에도 신발장 세 칸을 채워놨습니다. 그래서 신발 수납장 자체는 좀 많은 편이고 수납도 많이 할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한쪽은 또 거울 마감되어 있는데 맞은편의 신발장도 한쪽에 거울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 중문은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오면 이쪽에 방이 있고 욕실이 있으니까 먼저 좀 보겠습니다. 욕실을 보기 전에 이쪽에 이렇게 작긴 하지만 팬트리 공간이 하나가 있습니다. 수납을 할수 있는 팬트리 룸도 있으니까 이쪽에다가 추가 수납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쪽 방이 첫 번째 침실입니다.
첫 번째 침실이 저는 실사용 면적이 좀 작아서 작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3,100에 2,700 정도 되니까요. 아파트 25평에 작은 방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방이 이쪽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안쪽에 수납장도 채워놨습니다. 이쪽은 거울로 마감이 되어 있는 옷 같은 걸 접어서 보관할 수 있는 수납장이 있고요. 이쪽은 립을 타고 긴 옷들을 걸어서 보관할 수 있는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모든 공간에 온도 조절기도 다 개별 시공이 되어 있어서 개별 난방 관리도 가능한 집이고요. 첫 번째 침실의 뷰가 너무 좋죠. 제가 주로 4층 높이의 다세대주택을 촬영해서 소개를 하는데 여기는 10층 높이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다보는 맛이 더 있습니다. 앞이 다 뻥뻥 뚫려 있어서 첫 번째 침실에서부터 뷰가 아주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맞은편으로 가면 메인 욕실이 있는데 양변기, 세면대 이거는 기본이고 안쪽에 욕조도 또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샤워기도 설치가 되어 있고 2단 수납장도 있고요. 그리고 선반 제작이 되어 있는 메인 욕실 살펴봤습니다. 자, 바람이 잘 부니까 문이 쾅쾅 닫히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방이 두 번째 침실인데요. 두 번째 침실이 첫 번째 침실보다는 살짝 작긴 한데 그래도 이 방 성인이 쓰기에 이렇게 부족함은 없는 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방에도 안쪽에 붙박이장 세 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침실, 두 번째 침실에는 따로 에어컨은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뷰 역시 첫 번째 침실처럼 아주 좋습니다. 뻥뻥 뚫려 있는 두 번째 침실까지 살펴봤고요. 일괄 쇄동 버튼은 들어와서 이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가 거실 주방인데 평수가 그렇게 크진 않다 보니까 거실 주방이 일체형처럼 보이는 그런 타입입니다. 일단 거실부터 좀 보겠습니다. 거실의 폭, 뭐 깊이 이런 것들은 평수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큰 편은 아닌데요. 딱 2, 3인 가족이 살기 적당한, 그러니까 사용하기 적당한 그런 크기의 거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실 쪽에는 시스템 에어컨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가 3호라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3호라인의 방향은 남서향인데 남쪽이 조금 더 가깝고요. 2호나 1호도 다 남서향입니다. 그런데 3호가 이쪽 도로가하고 조금 더 가깝게 있다 보니까 이쪽 뷰가 더 낫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실장님께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저쪽 산 쪽이 보이는 1호 라인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요거는 이따 가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뷰는 굉장히 좋습니다. 앞이 하나도 막힌 게 없습니다. 창호는 KCC 이중창을 사용해서 마감을 해놨습니다. 이쪽에 문이 하나 있는데요. 요거는 실외기실입니다. 열어보면 안에 통합형 실외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 공간이라서 따로 수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실외기가 있고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제가 모델하우스에서 이렇게 문을 닫아놓고 잠깐 좀 서 있어 봤는데 이쪽에 실외기가 있다 보니까 실외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살짝 들리긴 합니다. 막 시끄럽게 밖에까지 다 들려서 어우 못 참겠어 요 정도는 아닌데요. 소음이 바깥으로 좀 흘러나오는 편이니까 요거는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방을 좀 보겠습니다. 주방도 막 많이 큰 편은 아닌데요. 식탁 설치가 가능한 주방이니까 이쪽에다 4인용 식탁 놓고 사용은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냉장고는 이쪽에 한 대 놓을 수 있는 자리가 확보가 되어 있고요. 안쪽에 레인지 후드는 노출형인데 터치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이렇게 똑딱이 방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자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메인 쿡탑은 3구 가스레인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아래 광파 오븐레인지도 기본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개수대는 이쪽을 바라보도록 설치를 해놨는데요. 자, 이쪽 창이 또 앞이 뻑뻑 뚫려 있으니까 여기에다 개수대를 설치해 두신 것 같습니다. 옵션이 하나 더 있는데요. 여기 주방에 보조 TV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안방을 보겠습니다. 안방에도 에어컨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방에 방크기도 그렇게 많이 큰 편은 아닙니다. 침실 1번, 2번보다는 더큰 정도지 많이 큰 안방은 아닙니다. 자, 안방 안쪽에는 기본 수납장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수납 정도는 가능한 드레스룸이라기보다는 그냥 붙박이장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화장대도 이렇게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안방 욕실은 생각보다 작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일단 양변기 세면대, 양변기에는 비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샤워를 할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나오는 안방 욕실입니다. 그런데 샤워기가 따로 분리는 되지 않고요. 세면대 쪽에 같이 설치가 되어 있고, 세면대 위로 해서 선반 역시 제작이 되어 있고, 그 위로 2단 수납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용도실이 주방 옆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다용도실이 왜 없지라고 하셨던 분들 있을 것 같은데, 다용도실은 이 안방 안쪽에 있습니다. 자, 들어가서 보여드리면 깊이가 아주 깊지는 않지만 저 끝에다가 세탁기, 건조기, 수직으로 올려놓고 사용할 정도는 되고요. 저쪽에다가 세탁기, 건조기를 배치를 하게 되면 이쪽은 좀 남으니까 남는 쪽은 또 남는 대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이 위에 보면 전동 빨래 건조대가 하나 또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 다용도실에서 보는 뷰도 아주 좋죠. 예, 앞이 뻥뻥 다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3호 라인을 먼저 촬영해서 소개를 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1호 라인이 구조가 같은데 뷰가 살짝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다른지 1호 라인에 가서 뷰만 보고 곧바로 2호 라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1호 라인 전용 면적, 실사용 면적, 3호 라인하고 다 동일합니다. 구조도 똑같고요. 하나 다른 건이 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이 안쪽으로 더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산하고 조금 더 가깝게 위치해 있는 1호 라인이기 때문에 1호 라인이 저는 개인적으로 뷰가 더 낫다. 그러니까 도로가하고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어서 더 낫다는 생각인데 대부분 오셔서 저쪽 3호 라인 쪽을 더 선호를 하신다고 하네요. 제가 1호 라인, 3호 라인 자꾸 얘기하니까 저도 좀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여기가 1호 라인, 그리고 제가 앞서 소개한 라인이 3호 라인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1호 라인은 뷰만 좀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구조가 좀 다른 2호 라인을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호 라인의 전용 면적은 약 20평이고 실사용 면적은 확장 포함해서 25평입니다. 그러니까 1호나 3호보다는 두 평이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대 현관은 조금 더 널찍한 감이 있습니다. 다만 저기 1호하고 3호하고 틀리게 이쪽에 신발장이 또 있는 게 아니고요. 이쪽은 그냥 거울만 설치가 되어 있고 한쪽에 신발장이 몰려 있습니다. 네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괄 세등 버튼은 이번에는 들어오는 입구 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들어와서 이쪽에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먼저 좀 보겠습니다. 자, 수납장이 있고 선반이 있고요. 양변기 세면대 다 있고 이번에는 욕조가 아니고 이렇게 파티션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샤워 공간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메인 욕실입니다. 요게 1호하고 3호하고 또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이쪽에 첫 번째 침실입니다. 첫 번째 침실도 이제 조금은 줄어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두 평이 작아졌기 때문에 이런 공간들도 조금씩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붙박이장은 또다 설치를 해놔서 기본 수납 가능합니다. 역시 2호 라인도 각 방의 온도 조절기는 다 개별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쪽 2호 라인의 뷰도 좋습니다. 예, 뷰가 딱히 다른 게 아니고 다 좋은데 그냥 산하고 조금 더 가깝냐, 도로하고 조금 더 가깝냐, 요거에 대한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저는 산 쪽을 택한 거고 대부분의 고객분들은 도로가 쪽을 택했다고 하는데, 조금, 예,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두 번째 방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도, 예, 공간이 많이 크진 않습니다. 여기 지금 붙박이장이 열려 있는데, 자, 닫아놓고 보면 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방이나 두 번째 방이나 그렇게 크진 않고요. 그런데 두 번째 침실에도 이렇게 붙박이장 기본 수납이 가능하도록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두 번째 침실의 뷰도 상당한 편입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똑같습니다. 첫 번째 침실, 두 번째 침실에는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용도실이 이쪽에 있습니다. 주방 옆쪽에 있는데요. 이 안쪽에다가 세탁기, 건조기, 수직으로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 위에는 선반이 달려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세탁 용품은 올려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따라 들어오면 거실 주방이 나오는데요. 거실도 확실히 1호, 3호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 2호 라인도 딱 2-3인 가족이 살기에 적당해 보입니다. 자, 역시 거실에는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창호도 동일합니다. KCC 이중창이고 뷰 역시 같습니다. 조금 더 도로가하고 가깝게 있는 게 3호하고 2호 라인이고 산하고 조금 가까운 게 1호 라인이다. 요 차이가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가 최상층입니다. 10층인데 뷰가 이렇게 확보가 되는 건 4층까지고요. 3층하고 2층은 이 밑에 보면 건물이 있죠. 예, 건물에 좀 가리다 보니까 4층에서부터 10층까지가 뷰가 제일 좋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쪽이 주방인데요. 주방은 좀 스타일이 다르죠. 이렇게 그냥 일자 형태로 쭉 뻗어 있습니다. 기본 식탁은 이쪽에다 4인용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건 동일하고요. 메인 쿡탑이 가스레인지인 것도 동일하고 광파 오븐레인지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도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개수대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쪽에서 이렇게 뻥 뚫린 뷰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2호 라인은 그게 조금 아쉽다면 아쉬운 점일 수 있습니다. 제가 3호 라인에서 봤을 때는 주방의 개수대 쪽에서도 뻥 뚫려 있었는데 2호 라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런데 여기 보조 TV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건 똑같습니다. 자, 기본 냉장고는 이쪽에 한 대 놓을 수 있는 것도 동일합니다. 마지막은 여기 안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안방도 역시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그냥 적당한 안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안방 쪽에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실 안방 이렇게 두 대의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 똑같이 안방에도 이렇게 작은 베란다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쪽에 다용도실 공간이 따로 있다 보니까 이쪽을 세탁실로 사용하실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이 위에 전동 빨래 건조대가 있으니까 세탁을 하시고 이쪽에다 세탁물을 건조하는 그런 공간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 문이 하나 더 있는데 2호 라인은 이 베란다 안쪽에 그러니까 발코니 안쪽에 통합실외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일러실이 발코니 안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좀 다르죠. 그런데 뷰는 역시 예, 훌륭합니다. 자, 이쪽에 보면 청소용 워터건도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1호나 3호 라인도 동일합니다. 자, 안쪽에 이렇게 기본 수납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 3호, 1호하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아주 크진 않고요. 한쪽에 화장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거 이것도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안방 화장실은 조금 작아졌습니다. 기역자로 생겼죠. 역시 양벽 위에는 비데가 설치되어 있는 건 똑같은데 세면대가 있고 샤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 샤워기가 설치는 되어 있는데 문을 닫아도 조금 어렵겠죠. 물이 사방으로 좀 튈 거라서 샤워를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공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쪽에는 2단 수납장 있고 이쪽은 거울로 마감이 되어 있는 2호 라인의 안방 화장실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파주읍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하나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보통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원룸 또는 투룸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현장은 원룸 투룸은 아닙니다. 3룸 형태이긴 한데 조금 작기 때문에 2인 가족이나 3인 가족이 살기에 적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끝으로 제가 영상을 시작했던 옥상에 한번 올라가서 옥상을 보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옥상에 올라오면 이렇게 텃밭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올라와서 텃밭을 쓰실 분이 과연 몇이나 되실까 이런 생각인데, 어쨌든 옥상에 올라오면 조금 널찍한 공간이 있으니까요, 그냥 답답하면 한 번씩 나와서 옥상에서 머리를 식힐 수 있기에는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전망도 똑같습니다. 예, 거실에서 봤던 거랑 똑같이 이렇게 아주 좋습니다. 이 측면 쪽으로 오면, 그러니까 1호 라인 쪽으로 오면 이렇게 산이 쭉 보이니까 힐링할 때는 옥상에 올라와서 한 번씩 힐링하시고 내려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오피스텔은 취득세가 4.6%라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일반 다세대 주택은 1.1%인데 주거용 오피스텔은 오피스텔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4.6%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도 4.6%의 세금을 내야 되다 보니까 세금이 좀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이 세금도 900만 원이나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딱 1.1% 정도 세금 내는 정도만 내시고 입주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세금까지 지원이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